What's good? 반갑습니다. 힙합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chilling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이번 시간에는 제가 최근에 굉장히 영감을 받은 비디오가 하나 있어서 리액션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 영상을 촬영하게 된 데는 사연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한국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국 유튜버들 영상을 보다가 히철리즘이라는 유명한 여행 유튜버가 있습니다. 그분 영상을 봤는데, 그분이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있는 스탁튼이라는 동네를 갑니다. 거기 가서 이제 약속되어 있었던 친구와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 그 친구들이 바로 이제 캄보디안 갱이에요, 갱.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는 라이프스타일과 어떻게 사는 방식인지를 이제 인터뷰를 합니다. 되게 인식을 많이 바꿀 수 있는 비디오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갱이라는 사람들은 굉장히 좀 무섭고 뭔가 나쁜 짓을 일삼을 것 같고 약간 그런 인식이 있지만, 이제 그들의 인터뷰에서는 자신의 친구들과 가족, 그리고 자신의 동네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존재하는 집단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중에 이제 멤버 한 명이 래퍼입니다. 어찌됐든 그들도 랩머니로 성공을 해서 자신과 자신을 케어하는 사람들이 모두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거를 꿈꾸더라고요. 굉장히 진솔한 얘기들을 많이 담은 영상들이 계속 있어서 그거 보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남자다운 일들을 하는 친구들이라는 거, 부자가 되려고 굉장히 좀 여러 가지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은 영감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히철리즘 유튜버가 이 랩 네임을 추천을 합니다. 바로 Bounce Back Big이라는 이제 랩 네임을 추천을 하죠. 이분이 가장 이제 많은 조회수를 기록한 뮤직비디오를 한 편 보기로 했어요. 그리고 가장 좀 제 느낌에도 좋았던 곡이기도 하고, 레이다운이라는 뮤직비디오를 볼 겁니다. 이게 2020년 11월 23일에 올라왔고, 피처링에 제이븐 투난 허넷이라고 하는 래퍼도 피처링 했어요. 이 제이븐 투난 허넷도 그 히철리즘 유튜브 채널에 이분도 나옵니다. 예, 같은 이제 스탁튼 동네에 사는 래퍼인가 봐요. 이 곡은 그냥 제가 들어보면 그냥 그들의 라이프스타일, 그들의 애티튜드, 그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적나라하게 표현해 내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이제 뭐 크메르 래퍼, 크메리칸 래퍼 중에 이제 대표적인 사람은 아무래도 스투핀 영이죠. 저는 뭐 스투핀 영에 대해서도 몇 개의 리액션 비디오를 찍었고, 대부분 이제 크메르 힙합 리액션 비디오를 찍은 거는 캄보디아 로컬이죠. 거기에 뭐 딧웨이, 반다 이런 래퍼들을 주축으로 하는 이제 리액션 비디오를 수백 편을 찍었는데, 또 이렇게 스탁튼이라는 동네에 캄보디안 래퍼가 살고 있다는 거, 크메리칸 래퍼가 살고 있다는 거는 전혀 몰랐던 사실이기도 했고, 굉장히 흥미가 생겼어요, 이 래퍼에 대해서.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레이다운이라는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저의 개인적인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한번 얘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Bounce Back Big이고 featuring Javen Tuna Honet Lay Down입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제가 그 히철리즘에 출연하는 이 친구들이 출연하는 비디오를 하도 많이 봐서 익숙해, 얼굴이. 그리고 실제로 이 비디오의 댓글 보면 한국인 댓글들이 갑자기 많아집니다. 되게 응원하는 댓글들이 많아요. 오, 나는 이거 비트도 그렇고 랩도 그렇고 굉장히 도파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제가 뭐 각자의 스타일이 있어서 비교하기 싫지만, 아무래도 제가 알고 있는 크메리칸 유명 래퍼는 스투핀 영이라서, 근데 또 그쪽의 느낌과는 또 확실히 달라요. 동네가 달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같은 어떤 LA, 캘리포니아 이런 거로더라도 확실히 지역별로 또 바이브가 달라. 음악에서도 느껴져요, 그게.
저는 로스앤젤레스라는 동네가 참 재밌는 동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저도 알죠. 이제 힙합 음악을 오래 듣다 보면 뭐 거기에 뭐 크립스가 있고 블러드가 있고 수많은 갱들이 있는 것도 알고, 뭐 더 게임도 있고 뭐 스눕독도 있고 닥터 드레도 있고 요즘 최근 뭐 켄드릭 라마도 있고 수많은 래퍼들이 있지만 그 안에서도 굉장히 스타일들이 각자가 굉장히 천차만별이에요. 사실 저는 어릴 때 뉴욕 힙합을 듣고 자란 사람이기 때문에 아직도 웨스트코스트 바이브가 그렇게 뭐 낯선 건 아니지만 조금은 미지의 영역 같기도 해요. 목소리가 되게 가벼우면서 높은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어요. 한번 들으면 저는 안 잊혀질 것 같은 목소리예요. 유니크해요. 요즘 얼마나 기밍 래퍼들이 많습니까? 기밍 래퍼들 사이에서도 우리는 진짜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래퍼가 요즘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들은 이제 진짜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그게 더 돋보일 수가 있겠죠. 아, 이 친구도 랩 스타일이 굉장히 특이했어. 제가 한국에 있으면서 힙합 음악을 듣거나 GTA5를 해야 이 친구들의 삶을 어떤지를 간접 체험을 하잖아요. 근데 갱이라도 진짜 다들 스타일이 달라. 그래서 좀 알아갈 때마다 흥미로워요. 사실 나는 이 뮤비를 보기 전에, 히철리즘 유튜브 채널을 보기 전에 스탁튼이라는 동네도 몰랐거든. 우리가 아는 뭐 LA의 유명한 동네 뭐 롱비치, 캄튼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스탁튼이라는 동네도 난 처음 알았어. 이번에 처음 알았어 진짜. 그냥 그런 거 있잖아, 뭘 입어도 진짜니까 멋있을 때가 있거든요. 약간 이 비디오가 그런 거 같아. 입도 평상시 입던 옷 입고 나와서 그냥 뮤직비디오 찍고 자신의 뭐 나는 이렇게 살아왔고 난 이렇게 거친 사람을 살아왔어 뭐 어쩔 건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진짜니까 그냥 그 자체로서의 멋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쵸? 이런 뮤직비디오 볼 때 보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진짜 얼마나 크고 땅덩어리가 얼마나 너무 넓으면 도시별로 래퍼들의 스타일이 굉장히 다르다는 거를 다시 한번 느껴요. LA 안에서도 달라지는 것 같아. 그 안에서도 사실 미국의 아시안 래퍼들이 그렇게 막 대단한 활약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나마 이제 뭐 스투핀 영이나 여기 또 바운스 백 맥이나 중국계로 치면 뭐 차이나 맥이나 또 얼마 전에 타이가 레이블과 계약한 우리 한국 래퍼인 도끼도 있고 이제 이런 래퍼들이 뭔가 주축이 돼서 아시안 래퍼로서의 어떤 뭔가 좀 자부심?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확장시키고 높여줬으면 좋겠어. 사실 우리도 알잖아요. 아시안이기 때문에 뭔가 다른 인종들한테 받는 피해가 얼마나 심하다는 거를. 그런 거 얘기해도 TV에나 언론에서 다루질 않으니까. 그쵸?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래퍼들의 역할들이 나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 미국에 있는 아시안 래퍼들이 보다 많은 활동을 하고 그런 거 있잖아. 플래티넘을 찍는 래퍼가 나왔으면 좋겠어. 그게 나오면 돼요. 그게 나오면 돼.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